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기타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5분만 투자를 하면 익히 노래 반주가 가능하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생초보인데요.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5분만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노래 반주가 가능하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줄 번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6번 줄, 5번, 4번, 3번, 2번, 1번 줄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마디가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프렛까지 오늘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기타 코드 형태는 딱한 가지 형태뿐입니다. 바로 E 코드 형태인데요. 집게 손가락으로 1번 프렛에 3번 줄을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5번 줄, 약지 손가락으로 그 아래에 있는 4번 줄, 이렇게 세 줄을 눌러주세요. 손가락을 세워서 다른 줄에 걸리지 않도록 수직으로 잘 눌러주시고요. 한 줄씩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 5, 4, 3, 2, 1. 이렇게 한 줄씩 소리가 잘 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의 이미 절반 이상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E 코드이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반음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가면 F샵 코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E, F, F샵. 그래서 오늘 배우실 두 번째 코드는 F샵 코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G, G샵, A. 이렇게 세 칸을 더 올라가면 A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칸을 또 올라가면 A샵 B, B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씩 뜯었을 때 소리가 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E 코드 하나만 배우시면 두칸 올라가서 F샵, 또세칸 올라가서 A 코드, 또두칸 올라가서 B 코드, 이렇게 네개 코드를 금방 배우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곡은 요네 가지 코드로만 한번 반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에는 G샵 마이너 코드와 C샵 마이너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E 코드로 반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F샵 마이너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A 코드로 대체해서 반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른손 반주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피크를 잡으시고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1, 2, 3, 4. 이거를 4번 반복할 건데요. 1번을 할 때는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전부 쳐주시고, 2, 3, 4를 할 때는 2, 3, 4. 아래 줄몇 줄만 가볍게 살짝살짝 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2번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1, 3, 4만 남겠죠? 1, 3, 4. 1, 3, 4. 1, 그러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엥? 이게 다냐고요? 네, 이게 다입니다. 5분 됐나요? 이것으로 반주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4개의 코드
똑같은 형태였죠? 네 개 코드와 오른손 반주법 한 가지 배웠죠? 이것만으로 아주 훌륭한 반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이냐고요? 한번 같이 반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